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구강 형용사 수식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 제너럴리하게 일반적, 자 일반적으로 자 어보이드예요. 피한다. 자, 물질들. 자, 물질들인데 자, 때 관계대명사로 썼죠. 자, 컨테인 여기서 주의하는 건 자, 복수 동사예요, 여기. S 붙으면 안 돼요. 자, 포함 하는데 독성 화학 물질. 아, 써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지금. 자, 언포처 때는 불행히도. 자, 빈칸 넣게 주의하시고. 자, one of these material까지. 자, 원이 주어요, 사실상. 자, 이런 화학적 독성 물질 중에 몇 개? 하나는 i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 한데, 자, avoid 하는 게. 자, 앞에 나오는 형용사 수식 규정은 부사용법입니다. 자, 부사, 피하는 게 불가능하다. 자, 그냥 땡땡. 뭐예요, 이게? 자, household. 가정 먼지. 가정집에서 발견되는 먼지가 뭐야? 이런 것이란 말이야. 피할 수 없는 게. 자, according to는 따르면이죠. 자, according to 누구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자, 대부분의 household dust. 자, 가정에 있는 먼지들은 이번엔 단수 취급했죠. 포함하는데 대략 10, 10개의 다른 화학물질들을 10개니까 S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suspected 과거분사. 자, 의심되거나 혹은 known, 알려졌는데 그래서 어법 주의하는 게 여기서는 과거분사, suspected 혹은 known 둘 다 과거분사. 1번, 2번이 얘가 1번 잡고요. 얘가 2번 잡을게요. 자, 누구 쓰냐면은 chemical 수식해줘요, 지금 둘 다. 자, 이러한 의심 되거나 자, 알려진데 어떻게? to harm, 해를 준다고. 인간의 건강에. 자, 그래서 자,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다 복수 형태죠, 또. 자, come from 오는데 variety, 다양한. 이거 왜 이러죠, 또? 다양한 자, source 원천들로부터 온다. 자, typically 자, 우리도 일반적 자, 일반적으로 자, found도 과거분사예요. 자, 그래서 source 수식해 주는데 발견되어지는 집 안에서. 자, cancer 하면은 암을 유발시키는 이게 여기서는 이상하게 이거를 뭐라고 적어놨죠? Phthalate라고 적었는데 pH가 무금일 건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무금입니다, 얘. Phthalate예요, 발음이 Phthalate. 가소제. 자, 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전문용어로. 자, 그래서 얘는 Phthalate가 P가 발음 아니야, 이거. 싸이 할 때 우리 P 발음 안 나듯이. 웃기네. Phthalate. 자, 그러면 Phthalate 가소제인데 유발시키는 얘는 자, 복수를 잡았죠. 자, 예를 들어서 are found 수동으로 쓰여요. 그러면 발견되어지는데 자, in things, 사물들에서 발견돼요. 자, made가 또 과거분사죠, 여기서는. 그래서 made 여기서도 어법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vinyl. vinyl 하면 여기서는 아, 비닐. 우리나라 말로 비닐에서 발견되는 자, such as 예를 들어서 food packaging. 자, 그래서 음식 포장에서 발견되는 거에 암을 유발시키는 가소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other items, 다른 아이템들이 또 주어져. that contain 또 복수 동사예요. 그래서 S 빠져야 됩니다. 자, harmful chemicals, 해로운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실제 주어는 다른 아이템들은 또 복수 동사 포함하는데 cosmetics, 화장품. 자, 아이들 제품과 furniture, 가구를 포함한다. 자, although 또 양보의 부사절이죠. 비록 it is impossible 가주어,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to remove 하는 게 진주어. 제거 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all of the dust를 모든 먼지를 너희 집으로부터 이까지가 지금 우리가 양보의 부사절. 자, 그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there are 또 유도부사 복수죠. 자, some things as 들어갔죠.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 자, then you can do죠. 원래는 너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자, the researchers 연구자들은 연구자 자, suggest예요. 제안 하는데 자, 제 서제스트는 뒤에 아닌데 잘 쓰죠, 우리. 자, washing your hands 하는 것을. 자, 1번. 자, 손을 씻는 것을. 또 vacuuming 하는 것을. 2번. 자, vacuuming은 진공 청소기 돌리는 것을. 자, floor 바닥을. 그다음 dusting. 자, dusting은 먼지 제거. 라고 동사로 잡아야 돼요. 먼지 제거하는데 자, with damp clothes는 물기 있는 걸레.
자, 물기는 걸레로. 자, as often에서는 가능한 한 자주. as. 그래서 윗글의 답은 일상생활에서 피하기 어려운 집안의 먼지가 해로울 수가 있다. 청소 잘해라. 잘 씻고. 요게 지금 소재였고요. 자, 그다음 주제고. 자, 소재는 이런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들이 많으니까 잘 알고 있어라. 이게 소재로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독성 있는 매력 있는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먼지 화학물 유독성.